스쿨에서 나온 데이드림 헤드스페이스를 이용해 학생들과 같이 가상현실 체험 교육과 360도 카메라로 녹화해서 수업을 분석하거나 수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초음파 센서, 이 눈알 앞에 있는 초음파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? 거리를 감지해요. 선원을 켜고 버튼을 한 번만 누른 다음에 얘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. 따라가서 막아야지, 따라가서. 그렇지. 손으로 막을 수 있고 자기 몸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. 제자리에서 돌게 해봅니다. 선생님 이렇게 누워요? 이건 두 번 눌렀구만. 한 번만 누르세요. 계속 체험해 봅시다. 몇 마리인지 세세요. 자, 코딩 갤럭시 온라인 코딩 바티에 우리 반 평소 횟수가 몇 초가 걸리는지 볼 거예요. 설치하고 자기 폰에 있는 학생은 실행하세요. 그 다음에 로그 아웃을 해놓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이름, 학생 이름 있죠? 네. 학교 이름을 풀 이름, 전체 오정, 초등, 학교, 학생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적어요. 시도 시작합니다. 완료된 친구는 여기 시간을 여기 앞에다 적어주세요. 시간 있겠다고? 저기 번호를 여기 장부에다 적으세요. 증명서를 좋습니다. 증명서 좋습니다. 눌러보세요. 그 다음에 증명서 받기 눌러보세요. 받았어요? 온라인으로 받나? 눌러보세요. 이걸 선생님이 인증서를 선생님 문자로 보내줄 수 있어요? 관련한 친구 시간 적습니다.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. 만들기로 들어가세요. 앞으로 20cm 가서 뒤로 20cm 간 코딩을 위치가 얼만큼 코딩이 되는지 보세요. 1초에 30cm 가나요? 그럼 속도를 다르게 하면 상황에 따라서 자기 엠보지 다르니까 여러분만의 20cm를 찾아보세요. 아니 20cm인 정사각형을 엠보스로 우리가 20cm인 정사각형을 한 학생은 삼각형 만듭니다. 다음 시간에는 직각으로 할 거예요. 20cm를 가는 거예요. 오, 저거 또리또리하게 잘 움직이네. 오, 성공. 자, 남학생 2초. 아직 땅에 달아야지. 땅에 달아야지. 오케이, 성공. 양쪽에서. 그렇지. 방금 거기서. 아니야, 뭐해. 안 넘어지는 것 같다.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렵다. 깰 수 있을까? 달리기. 오, 움직였다. 쟤 누구냐? 오. 움직였다. 로봇이 하는 거예요, 로봇. 그렇지. 그렇지. 쟤 걸렸다. 알아서 들어와라. 뒤를 보러져 있네. 앞을 봐야지. 오. 고! This is chasing game.
잡혔습니다. 뒤집으세요 그 자리에서. 그렇게 막 휘둘려도 돼요? 그러면 빨리 와요.